바나나 찰떡 만들기. 촉촉하고 쫄깃해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반점이 생긴 잘 익은 바나나가 당도가 높고 향이 깊습니다. 믹서기에 불린 찹쌀 484g 5시간 정도 불렸습니다. 찹쌀 340g 불렸습니다. 최소 2시간 이상 불려주세요. 불린 찹쌀은 사용하기 직전에 체에 받쳐 위아래 좌우로 흔들어 충분히 물을 뺍니다. 바나나 153g, 계란 1개, 우유 31g, 불린 쌀이라 물 양이 정확하지 않으니 우유는 10g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믹서기를 갈아보고 농도를 보며 추가합니다. 향이 없는 오일 35g, 포도씨유, 카놀라유, 현미유 등 모두 가능합니다. 소금 2g, 황설탕 40g, 바나나의 당도를 봐서 5g 정도 가감해 주세요. 믹서기 강으로 30초씩 끊으며 2분 30초 정도 갈았습니다. 1분 정도 갈아보고 농도를 확인해보고 묽으면 불린 찹쌀을 약간 추가하고 없으면 찹쌀가루, 되직하면 우유를 조금 추가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정도 농도면 됩니다. 주르륵 흐르며 떨어진 자국이 진하게 생기는 정도입니다. 다진 호두 55g, 호두는 먹어보고 쓴맛이 나면 깨끗이 씻어서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데치고 오븐에 160도 10분 정도 굽습니다. 저는 호두가 깨끗하고 쓴맛이 나지 않아 그냥 사용했습니다. 좋아하는 다른 견과를 넣어도 됩니다. 반죽을 두 개로 나눠줍니다. 하나는 초코 바나나 찰떡을 만들 겁니다. 코코아 가루 6g, 발로나 제품이 향과 맛이 좋습니다. 팬에 오일 조금 넉넉히 뿌려줍니다. 프라이팬으로 구우면 잘탈수 있으니 불 조절에 주의하며 잘 지켜봅니다. 일반 프라이팬에 동그랗게 구우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번에 프라이팬에 구워봤는데 오븐에 구워도 맛있는 오븐 찰떡이 된답니다. 오븐 180도 30분 정도 구우면 됩니다. 예열을 살짝 하고 약불로 한뒤 반죽 넣어줍니다. 두껍게 하면 익는 시간도 오래 걸리니 적당한 높이로 팬닝합니다. 바나나 토핑도 올려줍니다. 적당한 뚜껑을 닫고 약불에 4분 정도 익힌 후 뚜껑을 엽니다. 타지 않게 윗면에 오일 발라주고 뒤집습니다. 약불로 2분 정도 익히고 타지 않게 뒤집어가며 5분 정도 더 익힙니다. 총 14분 정도 익혔습니다.
프라이팬 깨끗이 닦고 초코 찰떡도 마찬가지로 굽습니다. 초코는 30% 팬닝하고 가운데에 화이트 초코를 뿌려줬습니다. 다크 초콜릿 넣어도 되고 생략하셔도 됩니다. 앞에와 마찬가지로 구워주시면 됩니다. 바나나 찰떡 완성. 완전히 식힌 후 드시면 더 쫀득쫀득합니다. 찹쌀을 바로 갈아서 만들어서 신선하고 촉촉합니다. 집에서 만든 건강한 간식 간편하게 만들어 드세요. 제 레시피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